74점. 아직 안 불렀어요. 아니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예, 예, 예. 자, 나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네. 자, 본인 소개합시다. 본인 소개. 네, 누구십니까? 아, 청소 살고 있는 신현수입니다. 어디요? 청주 살고 있는 신현수입니다. 네. 아까 분은 어디 강원도에서 오셨다고? 아우, 이제 강원도고요. 네, 강원도에서 오시고. 네. 이분은 이제 청주 분. 네, 반갑습니다. 신현수 씨. 네,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아, 저는 이삿짐에 일하고 있어요. 이삿짐. 예. 오, 야, 요새 이사철 아니에요? 이사철이죠. 바쁘죠. 예, 바쁘죠. 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근데 하다 보니까 뭐 괜찮아요. 아, 요새는 그 이삿짐이 거의 다 포장 이사 다 불러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예. 그 나중에 파손이 됐다 그러면 막 문제들이 많잖아. 막 항의하죠. 그 다 보험 들어놓지 않아요? 예, 맞아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 먼저 분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꼭 그냥 100점 맞을 것 같지 그러더니. 아, 저는 예. 이분은 이분보다 잘할 것 같아. 네, 나을 것 같아요. 아, 나을 것 같아. 가봅시다. 네. 조금 전에는 우리 외자 최민 씨였고 이제는 신현수 씨.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와 당신 갑니다. 비와 당신. 아, 비와 당신 노래 좋아요. 네, 잘 부르면 멋있어 이게. 자, 채점해 주실 우리 도사님 채점 잘해 주세요. 네. 내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다 잊어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난 그리워하나 이제 괜찮은데 사랑 다 잊어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이 나가 다시 안 올 텐데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마음은 아플까 아까 분보다는 낫대.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아까 분보다 나 잘한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82점. 감사합니다. 82점. 아까 몇 점이었죠? 고맙습니다. 74점. 아까 72점. 감사합니다. 82점. 와, 많이 올라갔어. 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현수 씨.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오. 아까 분보다 잘한다고 막 지금 얘기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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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